안녕하세요. 봉선동에 위치한 문성구에 나와 있는 박지선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등교가 미뤄졌는데 지금은 전학년의 학생들이 등교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학교 수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직접 교감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교감 선생님, 학생들이 없는 다 이 텅 빈 교실에서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열심히 방역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지금 원래 같았으면 학생들로 바글바글 해야 되는 이 교실이 텅 비어 있어요. 어떻게 네. 학생들은 다 하교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정규 수업 이외의 과정은 방과 후 학습 활동이라든지 네. 야간 자율 학습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광주시 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서 다음 주부터 3학년 학생들을 필두로 하여서 방과 후 활동을 할 계획이고 야간 자율학습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 이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차츰차츰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활동도 또 늘어날 그 계획이 있군요. 네. 자, 제가 오니까 복도에는 이제 거리두기를 이제 강조하는 뭐 청테이프로 뭐 강조성 멘트도 붙여져 있고 거리를 이제 표시하는 표시도 많이 되어 있고 밤마다 다 손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장갑 이런 게 다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낳은 정말 웃지 못할 반 분위기 변화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렇게 칠판 위에는 급훈이 아니라 코로나 예방 수칙이 붙여져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학교 측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떻게 지금 예방을 하고 계신가요? 네, 자 보시다시피 학생들 책상들에 있어서 이렇게 거리를 많이 띄어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등하교 시에도 일렬로 학생들을 등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요. 그리고 급식을 할 때에도 학년 간에 시차를 두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격을 유지하고 일렬로 하든지 또는 지그재그를 앉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또 자주 이렇게 방임 및 소독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생활수칙, 위생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하, 등교에서부터 학교까지 한시도 빠짐없이 이 생활수칙을 완벽히 준수하고 있군요.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어떤가요? 네,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등교했을 때는 학교에 오래간만에 나왔다는 기쁨으로 인하여 상당히 즐거운 점도 있었지만 적응하기에 상당히 또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학생들이 많이 적응을 하고 있고 마스크 쓰는 거라든지 친구들과 대화할 때에도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적응하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이네요. 이게 또 학생들이 반가운 마음에 친구들 만난 반가운 마음에 또 수칙이 잘 안 지켜지면 어떡하나 이런 또 걱정이 많았는데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고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온라인 수업이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진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뭐 차질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어떤가요? 네, 사실 저희들이 수업의 질적 저하라든지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매 시간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출석 체크를 하고 과제물 점검 등을 통하고 또 학생들과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온라인 수업 중에 다루지 못했던 놓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등교 수업 이후에 재복습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이제 차질 없도록 꼼꼼히 놓쳤던 부분은 이제 또 지금 등교 수업에 이렇게 다 꼼꼼히 채워주고 있군요.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민감한 상황이고 지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자, 코로나19로 그런 지도를 놓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네.
1학기 집필평가가 끝나면은 거의 학생부 작성은 마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 남아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자기 적성에 맞춰서 가고자 하는 대학에 안내해주고 그러한 것을 자기 개인의 능력을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곧 이어서 수시에 대비하여서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전에 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 우리 선생님이 꼼꼼하게 또 챙겨보시고 우리 선생님들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민감하게 또 체크해 주신다고 하니까 걱정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학생들 수업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활수칙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어떻게 조금이나마 해소가 된 것 같나요? 자, 저는 좀 선생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큰 걱정은 마시고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우리 학생들이 아주 자유롭게 친구들과 대화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문성고등학교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